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내림 공지 성 다시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내림 공지 울산 전월 읽기 성공 전월입니다. 네, 이번 주 성공 전월 542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탑 기사 이승진 로컬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네, 울주군 천상지구 3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건 84억 원에 이르는 채비시 청산금 소송에 대응한다는 기사입니다. 네, 천상지구 주민들에게는 나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문서 위조 발각 A씨 의원, 2015년 장인과 짜고 818명 부동산 문서 위조라는 기사인데요. 네, 시 의원 장인이 사기 전가의 지분 쪼개기로 조합을 장악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당사자들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호 기사님의 기사인데요. 네, 태풍을 뚫고 모인 150여 지역 활동가들이 울산 민간협치지원센터에서 로컬 다이브 앳 울산 개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9개 권역 지역 활동가들이 전국 자랑대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철호 센터장님은 로컬 다이브 앳 울산을 통해 울산 시민들이 로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민간 협력인 핵심인 로컬 임팩트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승진 로컬 기자님의 소식인데요. 기획기사죠. 2050년 고령국가 1위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현 주소. 인구 순유출 전국 1위. 7년 6개월째 이어지는 탈울산 행렬. 일자리와 비혼, 주거, 육아, 교육, 연금, 수도권 집중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불안 요소와 결핍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함께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승진 로컬 기자님 굉장히 열일하신데요. 네,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훈 시민 기자님의 소식인데요. 울산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울산 남구 삼호동에서 민도락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박민지 대표는 신생 창업가로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게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참 쉽지 않지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호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특화 지역 지정되면 기업에 직접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기사인데요. 네, 17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울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이정호 기자님의 두 번째 기사인데요. 탄소 중립 전문 강사로 뛸 퇴직자, 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을 함께 실어 주셨습니다. 네, 9월 7일부터 22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20시간을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방문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달리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혜선 시민 기자님의 소금꽃 당신입니다. 땀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들, 이삿짐센터, 허석시의 추억과 꿈, 일상에 대해 함께 만나보았다고 하네요. 네, 한혜선 기자님 글발이 너무 멋진데요. 네, 영상도 함께 감상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만 공인중개사님께서는 부동산 단어집, 부동산 등기할 때 필수 사항인 취득세에 대해 함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호 작가의 그림판인데요. 해장국집 그림이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요. 해장국집, 골목 안 오랜 해장국집에는 믿음과 흐뭇한 기대감이 있다. 그곳에서 보는 TV 속 정치는 불안과 불쾌감을 내어놓는다. 믿음이 없는 정치, 누가 훔쳐갔을까? 전 아닙니다. 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제학부모 칼럼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원영수 국제포럼 기자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8월 14일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3국 정상이 이스라엘에 정착한 테러를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올려주셨고요. 8월 11일 국제이주기구, 유엔 난민기구, 유엔 아동기금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8월 14일 콜롬비아 정부와 민족해방군 대표단은 베네수엘라에서 평화협상 4차 회담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8월 3일부터 180일 정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8월 11일 영국 수련의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6시간 전국 파업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이 5차 파업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추가적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강기만 울산 장애인 부모회 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23살의 교사가 한 선택, 서희초 교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넘어진 것은 혼자였기 때문이라며 무너진 교권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연안 생태의 관찰로 내려가 볼 텐데요. 네,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원하는 회화강은 하나의 독립하천으로 인정되는 본류를 가진 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진수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공동대표로부터 이 강의 이름에 관한 유래와 내륙에서 처음 만나는 구글무치. 구글무치는 물고기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은 울산 양산지역사 작은 도서관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울산과 인근 지역 향토 자료를 수집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6년 7월에 개관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음은 울산 전월의 기획 기사입니다. 네, 이병길 항일 독립연구소 운동 또 꼬이네요. 딱 마시고 다시 할게요. 다음은 울산 전월의 기획 기사입니다. 네, 이병길 항일 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울산 지역 항일 을병 전쟁사 14번째 이야기입니다. 1908년 3월 19일 의병들이 습격한 언양읍성의 역사, 언양읍성의 동원과 객사, 언양읍성의 현사와 그 주변 건물들, 언양읍성의 사대문과 성 바깥 등 1908년 3월 19일 언양 전투 당시 불탄 건물 현황을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산촌 아카데미 현장 체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산촌과 임업에 관심 있는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교육 장소는 소호마을 일대라고 합니다. 네, 신문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면인데요. 이형진 환경위원 작가님께서 숲속 책방 천일야화를 읽는 중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말린 고사리에 대한 시를 쓰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과 기어 작가의 삶을 천일야화로 풀었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네, 영화계 단신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계 단신. 엄태화 감독님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 4일 만에 111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록영상 발굴 공개 언론 시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작년부터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영상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2023년 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네, 열렸다고 하는데요. 매년 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국제영화제이자 예술영화제인데요. 네, 이 영화제의 새로운 영화 발굴보다는 기성 감독들만의 향연이 아닌가 하는 네,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네, 릭백속 감독님의 성추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그들만의 리그가 된건 아닌지에 대한 네, 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영화는 엄태화 감독님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네, 주연 배우가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으로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아까 개봉 4일 만에 111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네, 개봉 일주일 만에 다시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디카시 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카시 세상, 동상이몽인데요. 박동환.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지만 너는 흘려보내고 나는 붙잡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입니다. 네, 다음 시민마당입니다.
박상현 청소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도토리와 함께하는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이베리코 지방의 도토리를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의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글을 보내주셨네요. 네, 다음은 이영선 NG학 박사, 울산교육청장.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이영선 NG학 박사, 울산교육청 청년시민감사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 유념하여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간다라는 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후원 기사 다시 읽기입니다. 네, 저희 울산 저널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지면에서 기사 후원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후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리면서 매주 해당 기사를 다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 대한 후원은 울산 저널이 더 좋은 지면을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문의는 밑줄 쫙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후원 기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진 글 쓰는 탐험가님의 기사인데요. 차와 함께 홍차의 꿈 실론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실론티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실론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후원 기사인데요. 장가연 사회복지사님의 기사입니다. 복지 울산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폐환위기에 놓인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생각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세 번째 후원 기사입니다. 강기만 울산 장애인 부모의 회원님의 기사인데요. 학부모 칼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자연과 과학면입니다. 최미선 한의학사는 뒷목이 뻣뻣하고 열이 오를 때 우왕청심원. 네, 그렇습니다. 만병통치약이죠. 이영두 공학 박사님께서는 우주여행에 목숨을 건 기안길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1월 16일 컬럼비아호가 마지막 이륙하는 모습과 2005년 7월 28일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하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피니언 면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석 청년 작가 커뮤니티 W 회원께서 청년 글쟁이와 인공지능이 함께 쓰는 칼럼 네 번째, 챗 GPT와 함께 공동 작성한 글을 보내주셨네요. 정우진 논설위원님의 글입니다.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인공지능과 결함은 교육 혁신의 중심축. 울산시 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농부 철학 생활면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구는 농부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그늘, 존재의 근원적 속성을 자연에 빗대 삶의 믿음과 약속, 계획, 그리고 동일성의 덧없음을 발견했다는 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소정 신인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말복이 지났는데요. 네, 말복의 보양식으로 삼계탕으로 건강과 영양을 챙겨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입추가 지난 시점인데요. 네, 입추가 지나면서 여러분들 환절기를 맞이해서 또 건강 관리를 유의를 하셔야 되도 다시 할게요. 네, 마지막 신소정 시민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네, 말복이 벌써 지났는데요. 보양식 삼계탕으로 건강과 영양을 챙겨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입추가 지난 시점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입추가 시작되고 계절이 바뀌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지켜.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예린 공지의 울산 전화 읽기 성공 전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성예린 공지의 성공 전화. 좆띠 구하는 사랑입니다. 네.